자, 우리 소미 할아버지, 소미 할아버지에게 구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북 구매 요청. 그래서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게 한 4개? 5개? 그 정도 되는데 한번 다 확인을 하고 잘 작동이 되는지 내일 이제 전부 다 가지고 우리 소미가 다니는 학교에 또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 플러스 이거죠? 이게 여기에 있는 노트북들이 저희가 한국에서 거의 이제 버려지는 거 그런 거를 사가지고 이제 안에 부속품들도 따로 다 구매를 해서 고쳐가지고 여기 필리핀에 와서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값싸게 이렇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노트북 가지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당한 가격에 팔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또 저희가 선교사니까 또 선교를 하는데 또 보탬이 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보면은 다 이제 뭐 셀러론 이런 모델들이 아니라 뭐 i7, i5 물론 세대는 조금 떨어지지만 사실 이 정도면 여기 필리핀에서 뭐 업무를 볼 때 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정도 성능이 나오거든요. 또 좋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를 고쳐서 팔고 선생님들이 쓰다가 뭐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뭐 수리 비용은 저희 아버지가 거의 받질 않고요.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 하드디스크 비용이나 SSD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비용을 받고 뭐 상당히 워런티라 해야 되나? 애프터 서비스가 좋죠. So we brought laptops and computer. The teachers are here now. Okay. Okay. 네, 일단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께서 열심히 수리하고 잘 돌아가게 만든 컴퓨터들을 가져왔고요. 여기 소미가 다니는 학교가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신 이제 한국 분이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하시고 학교가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아주 좋은 새로운 필리핀 분이 나타나셔서 학교를 인수하시고 뭐 당분간은 뭐 임대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인수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분이 오신 만큼 또 교직원분들도 새로 싹 뽑고 학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이랑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또 학교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처음에 저희가 구매할 때는 아주 못 쓸 정도로 고장난 상태였는데 저희가 저희 사비로 SSD랑 뭐 램카드랑 또 따로 고쳐야 될 파츠들을 다 사가지고 또 고치면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 거의 뭐 자선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싸게 정말 싸게 팔고 있어요. 저희가 고쳐놓은 스펙이 보통 뭐 i5, i7, 뭐 3세대 뭐 이 정도 되고 SSD 128기가 또 256기가 이렇게 달아놓은 것도 있고 또 램카드는 뭐 8기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필리핀에 있는 현재 시세보다 반도 안 되게 뭐 그렇게 싼 값으로 선생님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This is the I think this is the most expensive one I think. 5K. 5K? 아, 힌디. Less. 하? Less. You can ask him. It's not my. Sir, can you give me this battery? No. Already discounted. Last time 8,000, 6,000. Teachers, all the laptop here. You need to consider that they are very old model. Yeah.
So the battery is not available like 3 hours, 4 hours. So you better whenever you use this one, put the charger like that. Desktop? Desktop? How much is it? 5,000 원. This one, yeah, together with the monitor. Yeah? 이 데스크탑은 여기 교장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 테이블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데스크탑, 또 노트북 이렇게 몇 가지를 한꺼번에 산다고 하셔서 또 저희가 조금 깎아드렸어요. few moments later. 그래도 오늘 좀 팔았네.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더 살 거야, 아마. 아, 이제 정리해서 집에 갑시다. 네, 닫아요. 아. 돈 벌었네, 돈 벌었어. 아이고, 아 무거워. 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이걸 또 언제 고쳐서 또 나눠주고 팔고 그럴까. 소미야 왔어요. 고양이 봐. 아이고야. 미용. 눈이 이렇게 다 파래. Bye, 소미. Mama is there, the car. We will go out to eat 삼겹살. 삼겹 니쿠 프라이. 삼겹살하고 일본말 니쿠하고 합성하네요. 여기가 삼겹살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뷔페네요, 뷔페. 잡채도 있어, 잡채. 와. 나는 일단 치킨이 맛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잡채 좀 먹어볼까? 잡채? 어우, 잡채가 거의 떡이 돼 있네. 어우, 안 퍼져, 안 퍼져. 완전 떡이 돼 있어요. 딱 보니까 별로 맛은 없겠다. 어, 여기 새우튀김 있다, 새우튀김. 떡이 된 잡채. 뭐,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그냥 먹을만하네. 엄청나게 눅눅한 새우튀김. 맛이 없어. 자, 먹어봅시다. 약간 여기가 전통적인 한식당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약간 짬뽕이고 좀 뭔가 너무 로컬틱하다 보니까 좀 어설프게 따라한 것 같아요, 어설프게. 그래도 이 시골 로컬에서 뭐 이 정도의 식당이라면 감사하게 먹어야죠,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닥 좋진 않았지만 그닥 나쁘지도 않았어. 어쨌든 고기 말고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 여기의 정점은 고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야. You wanna come back here again? Not bad였어. Not good인데 그냥 not bad이야. 그냥 잘 먹었어. 그냥 배불러. 우리 시골 동네에도 요즘에 막 엄청 많이 지어요. 저런 거 없을 때가 뷰가 훨씬 좋았는데. 아, 뭐 잘 먹었습니다. 어, 저한테도 누가 여기 다시 올 거냐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뭐 안 온다에 한 표를. 진짜 막 배고파서 아사 직전에 식당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올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오랜만에
외식하는 건데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그러면 된 거죠 뭐. 자, 저희는 집에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조금 쉬고, 뭔가 이번 주는 되게 긴 느낌인데 그래서 좀 오랜만에 주말이 찾아온 느낌이에요. 이번 주말은 특별히 딱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폰 누가 폰 하라 그랬어.